네,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패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서트, 임포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애니메이션, 또 벡터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은 위쪽에 보시면 씬을 추가하거나 버튼을 추가하거나 무비 클립을 추가하거나 익스터널 미디어라고 해서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패널, 자, 이렇게 누르시면 무비가 있고요. 또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비를 누르는 순간에 자, 인풋 스테이지라는 곳에 보시면 또 불러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씬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아웃라인 씬에 보시면 이 씬을 말하고 있는데요. 씬이 자, 이렇게 탐색기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씬이 하나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무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패널에 무비 항목을 통해서 임포트 투 스테이지를 눌러서 자, 이미지를 한번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는 자, 여기에 보니까 씬은 씬대로, 그리고 스웨이프는 스웨이프대로,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미지 리소스라고 해서 이미지의 경로를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온 이미지가 바로 스테이지 화면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요, 여기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해당 그 이미지에 불러와졌던 그 이미지들이 자, 델키를 눌러서 지우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비 항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일종의 스테이지 입력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 올게요. 자, 이렇게 불러다가 자, 이쪽 항목으로 자, 들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4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스웨이프를 또한장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Add Copy to Stage라고 해서 복사돼서 한 장이 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장이 불러와 있죠? 자, 보니까 이제 13 이미지가 또 이렇게 불러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 이미지도 한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복사되어서 그림이 한 장도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패널에서 무비라고 하는 것은 심벌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지를 불러다가 우리가 무비 창에 바로 넣는데 그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리소스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속한 위치 어디에 이 이미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탐색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비에서의 개념은 아웃라인에서의 개념과 동일한 것인데, 자, 콘텐츠의 무비의 개념은 무비의 인포트 투 스테이지의 개념은 아웃라인에서의 자, 개념과 비슷한데 단지 뭐가 다르죠? 자, 탐색기처럼 우리가 분류별로 묶어서 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해당 그림을 삭제를 시키게 되면은 자, 여기도 삭제가 되지만 스테이지에서도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보세요. 뭐 이렇게 지워서 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없어졌고 자, 여기 컨텐츠 패널의 무비, 자, 에서 불러왔던 내용도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씬은 원래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씬은 기본적으로 한장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컨텐츠 패널의 이 무비,
무비 하면은 말하자면 스테이지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보여주는 탐색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는요. 여기 그 창고의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라든지 또는 자, 애니메이션 처리된 그 뭐 SWF 파일이라든지 또는 사운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창고에 보관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또 불러올까요? 임포트 투 라이브러리를 누르셔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를 또 불러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리소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졌는데 자, 이미지 한 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자, Add Link to Stage나 Add Copy to Stage를 하게 되면은 복사본이 하나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니죠. 이제 그대로 있는데 자, 복사본이 하나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 동일한 두 장의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다시 집어넣으면 세 장의 이미지, 동일한 세 장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자, 복사본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스테이지에 추가된 이 심볼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그 삭제를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볼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걔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얹고 들어온 얘를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스턴스를 삭제해도 심볼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라이브러리의 창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를 하셔야 작업하실 때좀 편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볼과 인스턴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심볼은 스테이지에 놓인 인스턴스 크기나 색상을 바꿔도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심볼 편집 모드에서 심볼을 구성하는 요소를 수정하면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심볼과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는 수정된 심볼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인스턴스가 심볼의 복사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심볼을 자, 스테이지로 갖고 오면 얘가 인스턴스가 되고, 자, 인스턴스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불러왔는데요. 자, 인스턴스가 이쪽, 심볼을 이쪽으로 불러와서 인스턴스가 됐고, 아웃라인에 보시면, 자, 이렇게 불러온 인스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인스턴스를, 자, 위쪽에 보니까 여기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컬러로 바꿨습니다. 자, 컬러로 바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컨텐츠 패널에 이 심볼이 바뀌는 것이냐? 자, 여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원본이고요. 얘는 복사본의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Add Link to Stage를 누르게 되면 다시 그림을 또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불러온 그림을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바꾸거나 컬러 값으로 바꿔도 이 심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심볼은 스테이지에 놓인 인스턴스의 크기나 색상을 바꾸어도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심볼 편집 모드에서 심볼을 구성하는 요소를 수정하면,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심볼과 스테이지의 모든 인스턴스를 수정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그 심볼에 대해서 우리가 요 속성을 바꾸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심볼에 대한 이 속성 값 여기서 바꾸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꾸면 다 바뀐다. 여기서 바꾸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원본에 대한 속성 값을 바꾸게 되면 모두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뭘 한번 바꿔볼까요? 자, 한 번씩 건드려 보세요. 이펙트라든지, 뭐, 블러. 이 그림에 대한, 효과들을 또 조정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블러 값을 적용한 것에 한번 적용하고, 크랍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600에 400에 JPG인데요. 여기에서 자, 조금 조절을 해 보시고요. 여기는 브라이트니스 해서 이제 그 자, 이런 그 필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건드셔서요. 자, 속성을 좀 바꿔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얘의 속성 값이 바뀌었어요. 얘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속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변경한 속성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스테이지로 가져오게 되면 자, 기본적인 것들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원본에 대한 속성을 바꾸면 전체적인 것이 다 바뀌고요. 그리고 복사본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를 갖다 놨을 때이 복사본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서 바꾸는 것은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한 내용 중에는 지금 요 내용인데요. 심볼 편집 모드에서 심볼을 구성하는 요소를 수정하면 이제 그 얘기는 이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꾸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심볼과 그리고 스테이지의 모든 인스턴스는 수정된 심볼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 원본이 바뀌니까 복사본도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스턴스가 심볼의 복사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불러온 것은 자료의 보관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바로 심볼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심볼과 라이브러리 또는 인스턴스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